나 아픈 바가 슬프구나. 아픈 바가 슬프도다. 산이 마리면 지랑이 보리는 봉춘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땅따라비 대기는 맹가리 소는 뚝발이 아새끼는 깬새이 젊은 층은 이고새이 아가씨는 깨끔새 하이하이야. 아픈 바가 잘 노른다. 오늘 아침 먹은 밥은 나리님한테 바치고요. 오늘 저녁에 먹은 신밥 나리님께한테 바치나요. 나리 각색타랑 올려가. 예? 아이고. 딸라 이거를 만 원짜리로 누가 바꿔줄 사람 없을 것 같아. 오늘은 분위기가 야, 조금 그래. 야, 일로 와, 내가 바꿔줄게. 야, 오늘 감독님, 오늘 희한하다. 오늘 돈 너무 많이 쓰시는데? 아니, 미안해서 그렇죠. 아유. 아이, 참, 그럼 꼭 장사도 같잖아, 사람이. 월비도 써먹는 거 여기 와서도. 그러니까, 그거는 방댕이한테는 써먹지. 아, 미안해, 죽겠네. 아유, 예, 예. 너 가져, 이거 가져. 이것도 가져? 가져. 어? 아이, 그렇게 하면 안 돼. 사람이 아버지 꽉 찼어, 모를까? 어, 절대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지 마라. 잡혀 들어가니까. 그럼. 이거를 갖다가 한번 싸먹고 또 재탕을 하라 그러네. 아이고, 진짜 사람이. 아니, 그렇게 하면 안 돼. 아, 여기 혹시 만 원짜리, 5만 원짜리를 바꿔주실 분 안 계세요? 차라리 요걸 바꾸는 게 낫지. 아니, 빨리 와요. 재탕 온다. 아니, 아버지, 아니, 이제 여기. 그만 좀 써. 이제. 아유, 참. 많이 들었네. 아버지. 많이 들었어. 아, 참. 아버지, 그거. 지금 1200원 밖에 안 해요. 1달러야. 1달러야. 아, 참 미안해 죽겠네 진짜. 980원이야. 980원. 오늘 떨어졌어. 작전대로 잘 돼가고 있어. 나 숙소 누구한테 뺏길 수 없어. 어? 야, 그거 1000원 아니야? 980원이야. 아, 지금 980원. 야, 그거 가져간 아버님 재수없다고 생각해요. 네. 자, 각설이 타령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각설이 타령. 우리 각설이는요, 잡기들을 다 잡아갖고요, 이렇게 깡통에다 들고, 이렇게 막 한대. 그래서 잔치집을 벌리면 각설이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, 잔치집에 각설이를 부르면 막 치고 놀자는 건 잡기들을 몰고 간답니다. 그래서 여기 오셨던 모든 분들, 항상 웃는 일 말고 좋은 일들 많으시라. 마음속으로 제가 염원을 담아갖고, 나쁜 기운을 저한테 다 던져줘. 아, 그래갖고 그걸 다 모아갖고 깡통에다 집어넣어갖고 막 돌려 휘휘휘휘 저어갖고 저기 북에 있는 김정은이 그 새끼 얼굴에다 확 던져버리게 내가. 응. 다 나쁜 기운은 저한테 던져주세요. 오케이? 네. 그러니까 박수하고 함성 같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. 각설이 타령으로 가보자. 얼씨구라.
누가 날라와 너희 없어 사파이로 너희 훈련한 목소리가 와 옷이라 일로다 저리로다 한다우다 이렇게 멋진 분들 보고 나니 내가 맛보기 보기 많았다 얼굴까지 따기 두마리까지 따우다 시간까지 공룡이 내 말이 더디 상당히 얼굴 뛰는 마음 백신을 씹어 들어가다 무슨 무슨 각설이 타는 걸 앵콜을 해요. 내가 좋은 기운들 아니 좋은